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시애틀과 협업하는 포드 진퇴 양난에 빠져야 돼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포드가 시애틀과 합작해서 미국의 미시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는 소식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포드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것을 올린 당시에 제가 이렇게 말했죠.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리고 중국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지금 이것에 대한 물음표가 이제 느낌표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 포드가 진퇴양난으로 빠지는 분위기라는 거죠. 지금 중국의 배터리 업계인 지금 시애틀과 협업을 통해 미국의 미시간주에 합작 공장을 설립하려고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공화당의 반대가 심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시간주의 그 주지사와 같은 경우는 민주당 소속이죠. 이 민주당 소속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러한 반대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는 견제 드라이브인데 이것이 하나가 한꺼풀 꺾이게 되면 지금 다른 업체들도 이런 일이 더욱 벌어질 수 있다라는 분위기 때문에 심해져 간다라는 거죠. 또한 중국에서도 LF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 기술의 유출을 이유로 추가적으로 조사를 나서고 있는 중이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지금 현재 미중 관계의 어려움,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지렛대로 지금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결국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포드가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시애틀과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시애틀을 지금 다시 손절하고 SK온과 다시 협업사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시애틀과 협업하는 포드 진퇴 양난에 빠져입니다. 17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포드는 시애틀과 함께 미국 미시간주 마샬에 합작 배터리 공장을 세운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마샬에 대해서 지금 지도가 지금 나와 있어서 지금 올려드린데, 디트로이트에서 가까운 거래요. 그리고 디트로이트가 지금 포드의 본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 이렇게 그 시너지를 하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데 이것이 결국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공장과 같은 경우는 오는 2026년, 이번에 삽을 들게 되면 2026년 가동이 예상이 되고 있고, 2,5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라는 거죠. 핵심은 포드가 35억 달러, 약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시애틀이 배터리 제조 기술, 인력을 지원한다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공장 자체 운영을 포드가 가지고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핵심 골자입니다. 시애틀은 미국의 IRA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직접 투자는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기술을 제공해 여기에 과실을 따먹는 형태로 배터리 생산에 도움을 주는 형식을 취한다라는 것이죠. 이번 포드와 시애틀의 협업을 두고 미국 내에서도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층에서 지금 강하게 반대에 나서고 있는 것이죠. 마르코 루비오 미국 플로리다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제넷 앨런 미국 재무장관,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에게 포드와 중국 시애틀의 합작 공장 설립 안건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합니다. 다른 미국 공화당 의원도 해당 계약을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스티븐 스칼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포드와 시애틀의 거래를 부끄러운 일이라고 한정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드와 시애틀이 이전에 공장을 만들려고 했던 버지니아주의 주진사인 글렌 영키는 이번 협력에 대해서 미국 자동차 산업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저해할 중국의 트로이 목마가 될수 있다라고 강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찬성의 움직임도 있죠. 이번 공장이 지어지는 미시간주의 주지사인 그레첸 휘트먼은 해당 투자는 이전에 우리가 수십억 달러 투자를 놓친 이후 더 많은 배터리 생산을 유치하기 위해 움직인 미시간주의 큰 승리,
지금 SK온에서 지금 포드 합작 공장을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 다른 주로 지금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여러 번의 실패를 감수하고 이번에 성공했기 때문에 자화자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중국의 갭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중국 정부는 시애틀의 핵심 기술이 포드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미중 관계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국가 차원의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포드와 시애틀과의 배터리 협력이 이제 기업 간의 협력이 넘어서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인 문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것은 단순히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게 한국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받는 보조금이 있어요. 보조금이 있는데 삼성전자 입장이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 보조금의 크기를 보면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이 공장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공장을 투자하는 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는 정치적인 부담감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은 이러한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선언하고 중국에 추가적으로 증설하거나 추가적으로 공장을 만드는 것은 삼성과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할수 있는 일이에요. 할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한 이유는 이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거죠.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많은 기회가 사라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것이 이번 시애틀과 포드의 합작, 단순히 이것은 기업 간의 결합을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으로 보면 어쩌면 기업의 존립까지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입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현재 중국과 미국은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죠. 특히 중국발 정찰 위사 풍선을 이유로 극한의 대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정찰 풍선 관련 중국 기업 6곳을 통제 명단에 올렸고, 중국은 이에 대응해 미국의 대표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등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록히드 마틴이나 레이시온이 중국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문제는 희토류라는 거죠. 희토류라는 건데 이 희토류를 지금 여기에 수출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은 결국 중요 무기나 중요 생산품을 만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현재 포드와 시애틀의 협업을 두고 업계에서는 이러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드가 무리수를 뒀다. 이러한 평가라는 것이죠.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최근 불거진 배터리 가격 인하 경쟁으로 인한 차량 가격을 낮추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특별히 지금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NCM 배터리로 불리고 있는 삼원계 배터리보다 가격이 저렴한 건 사실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완성차, 전기차를 완성시켰을 때, 지금 배터리 가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렴한 차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측면이죠. 이것을 지금 극복하기 위해서 테슬라와 같은 경우는 NCM 원통형 배터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통형 배터리로 지금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후에 전고체 배터리로의 전환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전기차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이에 NCM 배터리와 비교해 더 저렴한 LFP 배터리를 만드는 중국 시애틀과 손잡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이번 포드가 시애틀과 협업이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 교수는 특히 이번 일로 인해 미국 정부가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중국의 시애틀이 미국 중심에 들어온 것으로 지금 포드와 시애틀의 이번 합작 공장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고 포드가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전문가조차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제대로 가동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버터리 업계 한 관계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았고 시행령 개정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미 정부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현재 상황에서는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전자의 입장이다라는 거죠. 포드가 무리수를 뒀다. 포드는 왜 이렇게 무리수를 뒀을까? 미국의 간을 봤다라는 거죠. 미국의 간을 봤다라는 것은 어디까지 협업이 미국에게 허용이 되는지 한번 반응을 보고 성공하면 좋고 성공하지 않더라도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을 봤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입장으로서 이렇게 굳이 시애틀의 이런 NCM LFB 배터리 기술의 유출 이렇게 펄쩍 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뛸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을 지렛대로 이 포드를 뒤흔들고 미국의 경제계를 뒤흔들겠다라는 그런 의심을 할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결론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포드가 무리수를 뒀는지, 그 미국이 지금 중국 대리기는 계속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대선이 2년도 남지 않았다는 측면입니다. 대선이 2년 남지 않아서 점차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에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서로의 대선 주자가 하나하나 드러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민주당 정부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바이든이 다음번에 대통령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미국 국민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치고 있느냐. 이러한 측면까지 같이 보이게 된다면, 지금 바이든이 저번에 중간선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고, 미국 제조업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뺏겼던 이러한 제조업이 살아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특히 중국을 겨냥한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허용한다. 라는 것은 중국의 기업들을 다시 키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 여러 중국 기업들이 이것을 매개체로 해서 다른 너희들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들이 어디까지 허용했는지 한번 보자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까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디까지 가는지 그리고 미국의 판단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행동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